Wisdom for Tomorrow. Daniel Vision School. 클로드 코드와 제미나이 어떤 걸 써야 하죠? 저도 그게 미치도록 궁금해서 제 돈 $100, 제 시간 100시간을 직접 태워봤습니다. 광고 싹 뺀 실전 기록.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릴 최종 정리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Chapter 1. 무료 AI는 정말 공짜일까요? 그리고 유료 AI는 과연 돈값을 할까요? 설치 버튼을 누른 직후부터 당신이 마주할 현실.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먼저 제미나이 CLI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Node.js만 설치되어 있다면 단 몇 초 만에 설치가 끝납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료라는 달콤함 뒤에는 이런 용량 제한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저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커뮤니티를 보세요. 또 429냐며 분노하는 개발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게 바로 공짜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 스트레스입니다. 반면 클로드 코드는 윈도우 사용자에게 WSL이라는 초기 설치 장벽이 있습니다. 혹시 WSL 설치가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왕초보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완벽 설치 가이드를 오른쪽 위 카드에 넣어뒀습니다. 그거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유료 모델답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죠. 그럼 두 도구의 사용 플랜을 직접 비교해보죠. 보시다시피 제미나이 CLI는 개인 구글 계정만 있으면 분당 60회라는 아주 넉넉한 무료 사용량을 제공합니다. 반면 클로드 코드는 월 $20의 프로 플랜부터 시작하는 유료 구독 모델이죠. 물론 플랜에 따라 사용량과 접근 가능한 모델의 차이가 있고요. Chapter 2. 단순 코딩 시험 점수 1등이 항상 최고의 동료는 아닐 겁니다. 시험 점수와 실제 프로젝트 능력 사이의 놀라운 반전. 지금부터 데이터로 증명해드립니다. 자, 이제 두 AI의 실력을 점수로 비교해보겠습니다. SWE Bench라는 테스트입니다. 이건 실제 프로그램에 있는 오류들을 AI가 얼마나 잘 고치는지 그 성공률을 점수로 매기는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결과는 명확합니다. 클로드 소넷4가 72.7%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개발 작업 수행 능력, 즉 에이전트로서의 지능은 클로드의 명백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미나이가 뒤처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UI나 프론트엔드 코드를 생성하는 능력은 새로운 UI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뛰어나다는 평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개발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클로드는 내가 시킨 일만 정확히 해내는 FM 부사수 같고 제미니는 가끔 딴짓도 하지만 아이디어가 넘치는 천재 신입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동료와 일하고 싶은가요? Chapter 3. 만약 무료인 제미니가 유료인 클로드보다 더 비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 당신의 야근 수당까지 계산해드립니다. 자, 그럼 실제 프로젝트에서 두 도구의 진짜 비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한쪽은 월$20짜리 클로드 프로고 다른 한쪽은 공짜인 제미니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는 돈은 클로드 만들어가죠. 하지만 저희가 13만 줄짜리 복잡한 프로그램을 뜯어고쳐보니 보이지 않은 비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발자의 시간이죠. 제미니를 썼을 때 오류를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느라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한 달 야근 시간이 단 몇 시간만 늘어나도 그 비용은 이미 클로드의 월 구독료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결국 진짜 비용은 제미니가 훨씬 더 비쌌던 거죠. 기억하세요. 가장 비싼 자원은 AI 이용료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신뢰도 높은 모델이 결국 당신의 돈과 시간을 모두 아껴주는 셈이죠. Chapter 4. 초보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두 AI를 합쳐서 씁니다. 커뮤니티에서 찾아낸 99%는 모르는 그 궁극의 조합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두 녀석의 장점만 섞을 순 없을까? 놀랍게도 커뮤니티는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만 아는 비밀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미니의 압도적인 100만 토큰 컨텍스트 창으로 거대한 레거시 코드베이스 전체를 분석하고 요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실행 능력이 뛰어난 클로드에게 넘겨 정밀한 리팩토링 작업을 지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써야 할까요? 정답을 드립니다. 최고는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이 있을 뿐입니다. 버그 하나가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정성이 최우선인 상용 서비스를 만든다면 클로드 코드,
비용 부담 없이 거대한 코드를 분석하거나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면 제미나이 CLI가 최고의 선택, 그리고 최고의 효율을 원한다면 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는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를 시도해보세요. AI 개발 도구의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AI 페어 프로그래머를 선택하는 명확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꿀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딥다이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